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토부가 유상보험 의무화에 대한 네, 답변을 이제 하는 자리였는데요. 라이드 유니온에서는 10월 21일 날 국회에 이제 안태준 의원실하고 해서 미리 그 사전에 다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원실에서도 아, 유상보험 의무화는 너무 상식적인 부분인데 상식적인 부분 국토부가 공제조합도 했고 뭐 하면서 뭐 이거 왜 안 하지?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아 국토부 국정감사할 때 이거 질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사전에 저희랑 이제 협의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이대근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참고인. 이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이제 참고인으로 섭외를 한 거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는 제기했던 이슈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상보험 의무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이제 유상보험 의무화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당연히 여기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유상보험 의무화도 당연히 이제 필요한데요. 안전교육도 의무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유상보험 의무화만으로 이게 파안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됩니다. 물론 그걸 쟁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걸로 완전히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 안전교육 의무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좀 정돈이 될 수 있다. 이 업계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더 향후의 전망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라이더 자격제도로 가야 된다라는 고민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유상보험 의무화가 핵심이죠. 어쨌든 10월 21일 날 국감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다뤘습니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가 최초로 안전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너무 부실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질의들을 의원실과 함께 준비해서 제기를 하였고요. 요거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걸 하였고 유상보험 의무화도 이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의 물류실장의 답변은 생활물류법을 개정해서 소화물 배송 인증 사업자로 하여금 배달 종사자 계약 체결 시에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꼭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필요성 인정을 하고요. 저희도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노조나 업계와도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또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그 국토부 종합감사라고 해서 거기 이제 장관이 나오니까 장관한테 이제 국회 윤종호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였습니다. 네. 유상보험 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걸 의무화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하고 예. 그것을 전 국민에게 또는 어떻게 강제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예. 고민이 될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의무화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예.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나중에 법안을 만들 텐데 예. 법안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배달 요 답변에서도 보니까 부정하지는 않는데 예. 의무화에 대해서 그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닌데 부정하진 않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을 때 부담이 되고 뭐 국민 전체에 부담이 되고 뭐 장관님이 이게 이슈 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이던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붙여버렸습니다. 의무화 동의합니다. 의무화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랑 같이 상의하시죠.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박수를 치고 그냥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쭉 넘어갔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족을 붙여버렸습니다. 물론 국토교통위원회 의장도 여기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발언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장도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들어도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것 같은데, 아니 국토부도 이건 좀 전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이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니까 의원들도 이제 좀 공부가 된 거죠. 아니 뭐 이건 이 정도는 해야지 왜 국토부가 저렇게 미적지근, 마치 안 할 것처럼 저런 식으로 발언하나 라고 이제 당연히 의구심이 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배민 쿠팡에서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상보험 의무화를 배민 쿠팡은 하고 싶지 않겠죠. 자기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언제든지 그냥 라이더들을 뭐 누구든 상관없이, 국적과 관계없이, 면허와 관계없이, 뭐 초보든 경력자든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라이더를 썼다가 버렸다가 썼다가 버렸다가 이거를 자기들은 해야 이제 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상보험 의무화라는 이 사실 아주 작은 문턱이죠. 그게 뭐 얼마나 엄청난 문턱이 되겠습니까만 그 작은 문턱 하나 만드는 것도 싫은 거잖아요. 배미 쿠팡이 열심히 로비를 하는 것 같다.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런 아예 부서가 있거든요. 대관 담당이라는, 대관 담당. 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뭐 기사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뭐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 뭐 국회 보좌관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대관 담당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적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뭐 그냥 국토부 장관실에 누구랑 친해 알아. 그러니까 뭐 가서 이제 막 만나고 계속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고 뭐 무수히 열심히 만나고 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집회 열고 이런 방식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고 로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로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건데, 이 국감장에서 보니까 그런 게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배민 쿠팡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세상 일 참 쉽게 되면 뭐 우리 마음처럼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무튼 국토부의 답변을 보아하니 장관과 특히 이제 장관의 답변을 보아하니 시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배민 쿠팡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 라이더의 안전, 이런 너무나 당연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부정 못 하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싸워보자,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그 질의 준비하고 이제 요 국토부 요 생활물류법 개정 유상보험 의무화 요거 이제 추진했던 의원실하고 바로 논의한 거는 바로 토론회를 하자,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바로 만들자. 그래서 그 자리에 다 불러서 국토부도 부르고 저쪽 회사도 부르고 해가지고 얘기해보자. 반대하냐? 반대하면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국감에서 들렸던 얘기밖에 없잖아요. 시장 위축? 네, 시장 위축 정도잖아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번 또 해보라고 하죠. 네, 어떻게 되나. 아무튼 그런 토론회도 가지고 국회에서 이거를 이제 뭐 국회 단계가 막 다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지금 뭐 법안이 우리가 또 의원실하고 해가지고 법안 냈잖아요. 이미 법안 냈고 국토부가 오락가락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법안도 내고 이제 빨리빨리 추진한 건데, 아무튼 다 법안 내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거죠. 법안 심사 소위 같은 걸 또 해야 되고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를 해야 되고요. 여기 또 법사위 위원회라는 데 또 가야 되고요. 이게 또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뭐 공표를 또 해야 최종 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참 복잡해요. 네, 이건 뭐 라이더들이 뭐 다 알아야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단계마다 일일이 집요하게
개입해서 누가에게나 붙어보자, 아, 이렇게 좀 이런 심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무엇이냐? 지금 라이더 유니온에서 11월 20일 날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 앞에서. 11월 20일. 이 집회는 우리 라이더 유니온이 주최했던 집회 중에 제일 많이 모이는 집회로 지금 조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합원도 늘었고 라이더 유니온의 주장과 활동에 대해서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집회에 그렇게 우리 그동안 늘어난 조합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라이더 유니온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유상보험 의무화 한번 제대로 국회를 향해서 요구해보자. 유상보험 의무화도 요구하고 또 핵심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안전운임입니다. 안전운임.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안전운임이잖아요. 안전을 위한 적정한 운임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요구잖아요. 지금 배민하고 임금 교섭 뭐 결렬돼가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하니 앞으로 또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은 벌어질 것이고 우리가 라이더 자격제 뭐 이렇게 유상보험 의무화, 안전교육 의무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 업을 안정화시키고 적정한 정상적인 운임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안전운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집회는 안전운임을 또 타이틀로 걸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걸고 또 실제로는 유상보험 의무화를 지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또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여서 11월 20일날 집회를 국회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